그런가 하면 지난 2014년 제주 전국체전에서 승마 종목만 갑자기 인천에서 열리는 것으로 개최지가 바뀌었습니다. 역시 반칙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2년 전 열린 전국체전 승마 경기 마장마술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출전했습니다. 당시 이름은 정유연이었고 성적은 6위를 기록했습니다. 이때 전국체전은 제주도에서 열렸지만 승마 종목만 인천에서 열렸습니다. 유라 씨가 한 달 전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땄던 경기장입니다. 승마 경기가 여기에서 열린다는 건 대회 개최 불과 8일 전에 제주도에 통보됐습니다. 바뀌는 과정은 이렇습니다.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 중 승마 선수들이 경기장을 제주도가 아닌 내륙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. 최순실 씨 모녀도 개명전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.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인천 승마장을 관리하던 환경부의 전 차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종 전 차관으로부터 인천 승마장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어떤 특정인, 권력의 어떤 비선 실세라고 했던 특정인의 자녀를 위해서 개최 장소를 바꿨다는 문제입니다. 김종 전 차관은 승마협회에서 경기 장소 변경 요청이 들어와 환경부에 이를 전달했고 최순실 씨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SBS 임찬종입니다.